절팔구TV님께서 올려주신 상담 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미스터블루이고요. 매수가가 3,050원에 9%. 외국 수주로 약간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서 단타로 들어간 종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미스터블루 오늘 종가가 3,025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매수가와 오늘 종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웹툰이나 게임 관련주로서 작년 하반기에 또 급등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은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좀 단타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금 3,050원에 이제 매수 가격이신데, 네. 오늘 그래도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컨텐츠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조금 많이 됐어요. 뭐, DNC 미디어라든지, 뭐, 탑코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웹툰 관련해서 네. 많은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고, 카카오 웹툰이라든지 네이버 웹툰도 뭐, 미국 시장, 북미 시장, 유럽 시장에서도 많은 모멘텀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려올 때 컨텐츠 관련주들이 조금은 이제 아쉬운 모멘텀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미스터블루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아쉽거나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보시면 어젠가요? 오늘이었는지 잘 기억은 되지 않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컨텐츠에 관련된 지원책들이 조금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 부분부터 야금야금 꾸준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홀딩을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내용을 조금 한번 보면 실적 부분도 보시면 꾸준히 조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실적이 한번 좀 주춤이 됐다가 다시 작년부터도 700억 선들을 다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전망치가 소폭 더 상향된 이런 부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저점 구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매수가보다 충분히 상승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3,500원 넘는 거 확인을 하면 4,000원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현금화 전략 펼치셔도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3,500원 돌파 시 또 목표가 4,000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역시 참고하셔서 또 앞으로의 수익 실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